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 적발된 지역 대학은 경일대와 포항공대입니다. 경일대 A 교수는 논문 4건에 자신의 자녀 2명을, 포항공대 B 교수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은 논문 1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A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고 B 교수는 1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A 교수 자녀 2명이 진학한 외국 대학에는 연구 부정 판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다 국가연구비나 대학 재원을 활용해 왓셋 등 부실학회에 참가한 경북대 교수 23명과 대구대 교수 10명도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북대는 부실학회에 2번에서 많게는 6번이나 참석한 7명을 포함해 17명에게 주의 경고를, 6명은 경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조치 하락하는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모르고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걸뜻하게 완벽하게 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적발된 대구대 교수 한 명은 정부 연구비와 대학 자체 재원 3,600여만 원으로 부실학회에 9번이나 참석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실학회는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가 많은 경북대가 해당 교수들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특별 사안 조사를 8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TBC 박성입니다.